안녕하십니까, 장원성입니다. 네, 이양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사했습니다만 네. 오늘 나왔더니 갑자기 마이크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마이크 세팅 바꿨습니다. 아, 이사 기념입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 느낌이죠. 느낌인데 이렇게 이게 음질이 좋아지면 조금 더 방송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주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주가 오를 것 같습니까? 네. 같이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장, 이번 지난주 시장인데 시장 네. 얘기할 때 같이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소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동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마이크? 마이크 좋은데요? 좋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들릴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니 뭐 들리는 건 그렇지만 여기 번거로움이 없어졌잖아요. 아, 번거로웠습니까? 네. 번거로웠군요. 네. 저는 번거롭지 않았는데 하여간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 지난주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거의 보합권을 보였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유가 아니었습니까? 아, 유가 어려웠죠. 유가도 유가 달러 이건 무서워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잘 나왔고 높게 나왔고 네네. 높게 나오면 또 뭐가 올라 금리가 올라갔죠. 그렇죠. 달러가 올라갔을 때 약간씩 어려웠는데 네. 하여간 가장 큰 문제 유가였다라고 보시면 될까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유가는 부사장님이랑 우리 양이사는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걱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름값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다 2,000원 막 찍고 있잖아요. 막 비싼 데는. 그렇습니다. 강남 웬만하면 1,900 넘는 것 같던데 이게 올라와서는 걱정이죠.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님 그 최근에 경유가 또 막 치고 올라갔고 혹시 그 기사 아십니까? 경유? 경유요? 많이 올라왔어요, 경유가. 아, 경유도. 경유가 보통 서민 물가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화물 기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예. 네. 저는 휘발유도 안 써요. 경유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기사를 혹시 보시면 그쵸, 트럭 네. 운송 때문에 그, 네. 그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져가는 게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럼 유가가 내려갈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좀 떨어질 만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죠. 오펙 카르텔이 또 버티고 있고 거기도 카르텔이에요? 오펙 카르텔 되게 유명하죠. 아, 나쁜 놈들. 근데 어쨌거나 내려갈 만한 내용은 별로 없죠? 이사님. 네, 현재 봐서는 뭐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단에서 뭐 공급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뭐 중국과 유럽이 부진해도 안 내려갑니까? 근데 이런 것이 네, 수요 네. 공급의 문제잖아요. 수요 공급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 웬만한 나라들이 웬만한 나라들이 물론 뭐 유럽 사람들이 약간 뭐 영국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말을 고분고분히 듣진 않거든요. 서로 자기네 할 말 다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네. 같은 편이잖아요, 이것들이. 네. 근데 같은 편이 아닌 것 중에 유명한 애 힘센 두 명이 아주 그 카르텔의 그 원흉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사우디 왕자 우리나라에 올 때 보면 뭐 이거 보죠. 엄청나죠. 한 달 동안 위아래를 한 달 동안에 롯데호텔 명동을 다 싹 비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올 때 그 뭐 전복이 이런 게 열몇 대 갔다는 거 아닌가 싶으면 맞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 그리고 한쪽은 아 진짜 저 사람 말 안 듣게 생겼잖아. 그리고 예전 사람 요즘 사람도 아니야. 예전에 그 KGB 이런 데 원유가 아니야. 그 어떤 사람 대통령이었잖아. 말 안 듣지. 그렇지 하고 있잖아 지금요. 아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부장님 말 좀 이메일 좀 보내보세요 두 명한테. 제가요? 응. 제가 네. 2학년 전문위원으로 가장해서 한번 보내볼까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업종도 보시면 좋은데 업종을 딱 보게 되면 유틸리티가 올라왔는데 유틸리티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재미없죠. 그렇죠. 네. 밑에 보시면 기술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야 기술이 빠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부터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테크 중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저요? 없죠. 별로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지 뭐. 2% 빠졌나? 근데 제가 왜 묻냐면 네네.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교과서에 써 있다. 네. 교과서까지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유가인데 야, WTI가 90달러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00달러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브렌트랑 네. 94호 가죠? 벌써 94호입니까? 그럼 먼저 보겠네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떨어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원래 전망 3.6%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요. 3.7%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올라갔던 이유가 중요하죠. 왜 올라갔냐?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가가 안 빠지면 혹시 다음 달에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혹시 그럴 염려가 크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데 이거 네. 이 혹시 만에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금리 결정을 건들만한 요인까지 확산될까라는 거는 뭐 아직까지 그러면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까? 혹시 11월 달 가서 금리 올라가면 어떨까? 할까? 자꾸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11월 뭐 가능성은 좀 꽤 높게 지금 올라가고 예,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네. 한 번은 그래도 의견이 좀 맞습니다. 있죠. 근데 네. 아니면은 뭐 올해는 더 이상 없다 내지 11월 한 번 뭐 추가는 없겠지만 일단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유럽이 이제 뭐 끝이라고 거의 있죠. 했기 네. 때문에 추가 뭐 미국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금리가 끝나면 끝났다고 하는 신호 주겠죠 시장에? 뭐 그렇게 주 네, 주겠죠. 예, 예. 시장과 소통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애매모호하게 또 말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때. 아니 뭘 또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일단은 뭐 뭔가 파월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네. 업계 처음 들어왔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점심 시간에 쉬었었어요. 아, 한 시간 또 쉰 적도 있고. 예. 그래서 그래요. 점심 시간이 제대로 있죠. 그래서 먹으러 나가는데 지금 업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점심 먹으러 가자고 우리 윗사람이 예? 어, 뭐 이왕님 누구 누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 부장님, 아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해 갖고요. 아 잠깐 지금 못 가겠다 그랬거든. 이제 중차된 시기라고 그랬더니. 그 부사장 부서장님이 지금 엄청 유명한 분이 됐는데 뒤통수를 딱 치는 거야. 야, 야, 나 지금 업계 20년 30년인데 지금도 매일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야. 그러면서 말라까지도 안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번 주도 중요하죠. FM 찍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티끌이야 티끌. 맞아요. 네. 보통 연초에 시장 전망할 때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복잡한 거 매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항상 나오잖아. 항상 나오는 게 따라 또 있어. 뭐 있습니까? 내년에도 똑같다 해. 상저하고. 나이 상저하고는 30년 전에 들었다? 올해는 안 되죠. 상저하 저로 가는 거죠. 아, 몰라.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전망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 얘기하면 가장 편하게 좀 인식하는 거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야. 하는 상저하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금리도 걱정해야 되는데 금리가 4.33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 계속 올라옵니다. 금리. 이게 가장 주가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테크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3.3인데 4.5까지 가기 정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 가면 큰일 난다고 안동 천재께서 얘기했죠. 그렇죠. 4.5도 가면 뭐 장이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죠.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지금 약간 긴가민가하게 지금 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 팔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가게 만드는 아, 진짜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되니까요. 두렵죠. 그럼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좀 빠진 것은 금리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는 거 맞을까요? 금리 때문에? 근데 그날만 아니었으면 사실 주간 흐름이 좋았을 거거든요. 네. 금요일은 뭐 TSMC 발 효과가 TSMC. 더 크죠. 아, 그렇죠. 네. 아, 반도체. 왜냐하면 네.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엔비디아가 많이 급락했구나. 네. 아,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UAW에서 또 어찌됐건 파업을 선언했고 파업까지? 물론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나머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시장 긍정적으로 탐리 같은 경우는 다 쉽게 새소리다. 아, 지난번에 이제 거기잖아요. 트리플 이칭 되기잖아요. 네. 근데 최근 15번 중에 지난번까지 해서 13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좀 그러려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한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기업 실적은 페덱스 정도? 볼 거 없어요.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레스토랑 좋아하신 분은 다 올리브 가든 이 가신 분은 다들 레스토랑. 팩스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19일, 20일이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FOMC 미팅이 이어지고 있죠. 네.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미중 매운맛 살 건데 지난주에 대한 평가를 또 봐야겠죠? 봐야죠. 아 평가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대단합니다. 평균 4.75%. 진짜 대단. 지난주에 대박 났었잖아요. 이게 보면 이선 아시겠지만 한 두 주 약박 가다가 다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대단한데 특히 아베크롬비의 피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베크롬비의 피치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 한 달 전에? 그러니까요. 잘 찍으신 거죠. 자 대박이야. 홀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주 급부상이 만든 그런 브랜드고 쉽게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의류 맞죠 이 회사가 최근에 그나마. 뭐 젊은이한테 인기가 많은 브랜드 진짜 다시 살아난 회사죠 다시 살아난 회사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류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 아닌가 지금 갑자기 뭐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죠 지금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까 이게
이게 20~30년 됐죠. 그래갖고 한 15년 전에 보면 엄청 핫했어요. 전 세계 핫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들어온 적도 제대로 없는데 핫했어요. 아, 아시아 전체에서 핫했던 게 이게 보면 딱 이렇게 해야지. 언제 핫했냐면 네, 언제 했죠? 네. 핑크 시절입니다. 핑크.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핑크면 네. 이효리가 이효리 씨가 입었을 때 그 옷이 샌프란시스코의 LM에 낙동났어요. 그 정도로 핫했던 건데 이게 한때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남녀 차별 문제, 인종 간의 갈등 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배격당했고 그런 이제 백인 우월주의.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7~8년 전에 여성분이 새로 CEO 오면서 이제 완전히 물결을 바꿨고 지금 보시면 모델들이 그 당시의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백인, 흑인, 황인, 뭐 중남미 다 섞여 있고 아주 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그런 거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저도 이렇게 살아나는지 저도 못 느꼈어요. 하여튼 예전에 이효리 시대니까 15년 전이죠. 15년 전 뭐 네. 핑크 SES. 근데 우리나라 SES. 들어오지 않는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효리가 입으면 샌프란시스코 옷이 동난다. 진짜 아시아애들 다 이거 갖고. 그런 게 갑자기 이렇게 뜬 건 상당히 좀 잘 운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업체니까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유명이 안 했지만 네. 그런 느낌이 뭐냐면 남성 위주, 그 남성 위주의 CEO 이렇게 경진했고 그러니까 상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 해결돼서 결국 회사도 분할의 과정을 겪은 게 그거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아, 빅토리아 시크릿. 네, 그런 건 많이 사례잖아요. 네. 이건 별로 유명하지 네. 않은 사례인데 어찌됐건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만 그 상대 해갖고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시아 비중 확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아시아 중국 해봤자 2~3%밖에 안 돼.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덕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저희는 이게 없다 옷이 들어와 있지 않죠 국내 지금? 브랜드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들어온 적 없어요. 아, 좀 들어오면 좋은데. 네, 완전히 애들이에요, 애들. 아, 젊은 층에 국한돼 있는 네. 네, 그런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M도 아니고 이제 Z 세대죠, Z. 지금도 좋죠, 이사님? 이 기업은 주가는? 네, 주가는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네. 아베크롬베 피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유, 그럼 입을 건 없죠. 애들 입는 거. 아, 제가 그 지인 지인이 딱 입는 거. 제가 지인도 그 큰 지인은 네, 안 입어. 그 둘째 지인 네, 있죠. 네. 그 나이대라고. 아니면 제가 거. 아주 빅 사이즈를 입는 건 어떻습니까? 아, 없어. 아, 아니 뭐 입는 게 아니고 입기 입죠. 주책이야 주책. 그 들어가는 거 주책이야 주책이야. 야 이거 주책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기업이 살아 있는 비결이죠. 저거는 입으면 안 되는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요, 네이버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인데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좋은데 이것도? 다른 뭐 그 석유 가스 시추하는 데보다는 주가가 좀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일단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뭐 그러네요. 더디지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그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시추와 관련된 그러니까 서비스 여기도 지금 그 시추도 하지만 드릴링 그러니까 뚫는 것부터 해서 그 거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스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뒤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세니까 뭐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케로 테라피티스라고 하는 예,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 되게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이것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이름을 쓰고 있네요. 이게 지금 비알코올성이니까 술을 술에 의한 게 아니고 예, 술에 의한 게 아닌 그 지방 간염. 아,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네. 술 먹지 않는데 예, 그런데 예. 지방간이 있는. 얘네들 지방 간염에서 네. 이제 간경병으로 넘어가는. 근데 요즘 그 간경화나 경변 이런 분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근데 예, 비알코올성이니까 그런 그 치료와 관련된 그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UBS에서 이번에 뭐 $83를 올리면서 이제 좀 움직이는데 원래 커버는 또 많이 하진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비알코올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 비만하고 또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뭐
얼굴 보시면서 얘기하실 수 없는데 얼굴 보시면서 봤어요. 네. 뒤에 테라퓨틱스만 없으면 뭔가 카레 회사 같아요, 그죠? 아케로, 아 그런 아케로. 네, 네, 뭐 일본에서 같은 네, 느낌이죠. 네. 캐릭터 만화 캐릭터가 아케로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비알코올 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치료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요 레미틀리 글로벌이라고 하는 송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네. 과거에 그러니까 그 올 초에 올 초에 그 추천이 나왔던 정도. 이거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 디지털 네. 이민자라는 말 때 말은 한 몇 번 예, 이 종목이 한 두 번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나오고 나서 네. 중간에 한 여름 그 중간에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신호가 완전히 죽었죠. 죽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으로 따지면 이것도 수익률이 꽤 높은 상황이죠. 네. 연초에 그 올라올 때 종목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그 이 기업이 그 전 세계 70개국 그다음에 뭐 모바일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이제 모바일 앱으로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돈을 보내는 아, 특히 뭐 남미 사람들은 막 많이 들어와서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보다 뭐 수수료가 좀 상대적으로 싸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그 이민자들이 들어온 한 천만 명 대상으로 네,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 진짜 올해요 YTD 기준 두 배가 올라온. 그런 이게 연초에 제가 네. 그 이사님이랑 방송에 들어서 그 네. 회사 이름 모르면 이거는 기억 나는데 그때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주가 더블 났네요. 네. 더블 났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 기업은 엑스프로 그룹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네. 이거는 뭐 이거 똑같은 에너지 기업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제 유정. 그러니까 그 발굴하는 거죠. 유정이 있나 없나 네. 이제 그 많이 들었나 이렇게 넣어 갖고 테스트. 특히 이제 뭐 그 저기 어디죠? 그 샌드오일.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탐사도 다 하고 여기도 이제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대여까지 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요 보시면은 신고가를 완전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 거래량이 말입니다. 거의 네. 뭐 엄청 커졌어요. 네, 최근 네, 네, 엄청, 거래량 많이 늘었죠. 네, 많이 실렸습니다. 올해 거래가 실리면 좋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주가에 뭐라고 하지 않... 선행한다. 선행한다. 그렇죠. 선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달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네, 테스트 한번 첫 번째 타고 실패하고 두 번째하고 실패했는데 세 번째는 거래량이 완전히 실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이건 이제 힘이 좀 받는 거죠. 세 번째만에 마지막 한 2주는 또 열흘은 또 속임수까지 줬어요. 네. 친구들 밑으로 뺐다가 올라 두 번의 끈음봉 나오고 와 이거 아주 그런 재밌는 것을 회사네. 보통 속임수라고 표현하죠. 이거 속임수죠 완전. 네. 네. 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겁을 잔뜩 주고 잔뜩 주고 물량을 뺏은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두 번째는 또 그 네. 갭까지 나무 떨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 사람 다 팔았을 것 네. 같은 그런 거죠. 네. 다섯 번째 기업은 어퍼 어퍼몰드스가 나왔네요. 네. 뭐 아시겠지만 BNPL이죠. 예. 그 이 기업이 주가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그냥 수직으로 그냥 올라온 모습인데 최근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일반 네. 신용카드가 네. 거의 다 이제 뭐 연체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많이 쓰는 그러니까 최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30일 이내에 그냥 갚으면 $17,500까지는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자가 비싸죠. 이게 장기로 만약에 길게 무이자로 아니 그러니까 무이자가 아니라 할부를 길게 가져간다 장기로 예, 예. 그럼 연 10%짜리입니다. 이 회사가 예.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데 이때 그 실적 올라간 날이 실적 발표한 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봉이 나갔고 이게 저는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왜 이거를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어펌이란 게 뭐 아마존이랑 같이 하고 애플이랑 같이 하도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가 직접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경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거에서 실적 아주 좋게 나왔고 딱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어닝 콜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이거 지금 경쟁자를 생겼는데 너희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CEO가 한 얘기가 너희들이 사업을 아냐 이거야. 딱 마치 신구 선생님이 너희들이 새우맛을 알아 이거야. 진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두 배 세 배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은 나중이고 마켓 시어는 나중이고 그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작년 대비 거의 100%가 늘어났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군요. 저 영 수치는 까먹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걸 보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틀린 거야. 아 이거 주가 저는 요 날만 봤거든요. 어, 주가 아, 엄청 세요. 속도가 예리합니다. 올라. 그 CEO의 그날 영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뉴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보기에는 그 위원님이 그 얘기했던 3, 4번 기업 계열센 게 아닌가 이게 이 종목이 어펌이 거의 대부분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너희들의 새우 맛을 알아? 딱 그런 아. 그 말을 딱 했어요 지금 네, 이 양반이. 네,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요. 올레마 파마슈티컬 똑같은 파마슈티컬인데 네. 이건 또 복잡하네요. 여성 쪽에 있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걸린 암. 그 표적 치료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임상 단계죠. 이상 뭐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인데 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 FDA에서 승인하기 전에 그 빨리 승인해 주는 패스트 트랙. 네, 그거에 지정이 됐어요. 네, 그 지정되면서 소위 말한 그 지금 보시는 유방암과 관련된 이걸 그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승인해 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밸류 펀드라는 쪽에서 지분을 많이 지금 매수를 최근에 계속하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펀드가 지금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지분이 한 20%가 넘게 지금 얘를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거죠. 수급이 풀려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이 한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방 나오고 한방 나오죠. 이거 자체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암이 정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어렵다는 게 유방암이거든요. 그리고 유방암이 전이가 잘 된다 그래갖고 뭐 빨리도 체크도 맞아요, 되지만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유방암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과거 상례를 보면 만약에 다 허가 나고 다 되면 바로 핀수되죠 이런 거. 그렇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 기대할 때만 사는 거 아니겠느냐 보시면 되겠다. 자, 일곱 번째 기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다이내믹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디지털 컨설팅인데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쭉 써 놨지만 결국 뭐와 비슷하냐? 결국 뭐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그걸 시켜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나 뭐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화가 되지 않는 기업에 이 서비스 들어가서 이걸 그 기업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AI를 또 여기다가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AI로서 그러니까 AI 서비스까지 또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겠다. 뭐 결국 추후에는 뭐 이게 조금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 큰 회사들은 스노우플레이크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랑도 이제 AI가 들어가니까 비슷한 이제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어요. 네. 같이 한 뭐 5월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요, 카메코라고. 이거는 몇 번 언급했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다. 캐나다 이제 온타리오 그 온타리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온타리오는 제가 안 친해. 온타리오 추워서 안 친해. 온타리오는 내가 제가 좀 친해 뻔했는데. 아 추워. 엄청 거기. 춥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인데 춥더라고요. 그게 북쪽이 아니고 중간이 춥고 덥죠. 왜 그럴까요? 중앙 이렇게 오디오가 있으면서 축구 나와요 거기가. 보통 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양쪽에 누가 있으면 가운데 사람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위도 경도랑 날씨랑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런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광산,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을 네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지금 원자력 그 우라늄이 쇼티지가 났어요. 지금 계속 우라늄 그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그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에 있는 그 원자로가 4기 정도 운영하는 브루스 파워라는 데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력 플러스 우라늄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뭐 저기 프랑스에서 프랑스 원전이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기술 이 설비 교체 때문에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세웠어요. 세우는 바람에 지금 이게 모자라가지고 네, 원자력을 더 지워야 되고 뭐 이런 게 늘어나면서 최근 원자력 관련 ETF 뭐 되게 그 저기 미래 세상의 글로벌 X 하는 우라, 우라, 그냥 외우기도 쉽죠. 우라라는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라, 우라, 네, URA, URA라는 네, 우라늄 앞에 자를 따서 만든 건데
그것도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 흐름이 의외로 이제 신재생에서 그걸로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이제 원자력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신재생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계속 반대 의견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그걸로 이제 전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을 했죠. 급증했죠, 급증하다 네. 보니까 네. 최대한 뭐 그 빨리 전기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그 원자력이고. 원자력이죠. 네. 근데 그 원자력을 그 소위 말하는 유럽에 그러니까 독일이 그 프랑스의 원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중간에 그 오히려 전기를 프랑스에서 또 수입을 해요. 모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약간 그 모자라는 그러니까 피크 뭐 여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은 알파 메탈로지컬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것도 또 석탄 이거 석탄인가 석탄? 네 석탄이네요. 석탄입니다. 오. 최근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자력. 네. 여름에 그 전기가 피크가 나니까 가장 그러니까 석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시면은 다들 이제 석탄을 세우다 보니까 이 주가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왜 이게 올라가나 실적이 좋았나고 봤더니 석탄 사용량이 다 줄었어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다 감소했는데 그 주가는 그걸 기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얘는 그냥 올해 겨울 대비용 아닌가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전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넣고 떼면 돼요. 아 그렇죠. 넣고 떼면 되죠. 제일 빨리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환경 오염 뭐 아 그런 것 좀 있죠. 넷제로와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어쩔 수 급하니까 이제 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또 주가 이렇게 급한 것도 보니까 바이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백을 배당을 줄이고 그냥 바이백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바이백을 네. 뭐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강한 게 아마 단기간에 바이백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요 워리어 맥콜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것도 석탄입니다. 이것도 똑같 석탄 기업인 똑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그 석탄 코커스 예, 이쪽 그 지주회사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 최근에 뭐 여기 급락했잖아요. 보시면 네, 급락했다 올라왔는데 이 급락도 왜 했냐? 실적이 개판이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다. 네. 네. 석탄 감소량이 거의 반토막 나오면서 이제 뭐 안 좋았는데 뭐 이 주가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기사로는 뭐 그 벨리즈라는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국가에 블루크릭이라는 그 석탄 광산이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개발하는데 어떤 기대감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석탄이 올라오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이거 겨울을 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올 겨울은 또 전기가 모자라지 않겠냐. 추워서. 네. 그 매운맛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거 딱 종목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어떤 인사이트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아까 했지만 아베크롬비의 피치도 오래된 브랜드지만 최근에 잘 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전력 사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석유 화학 연료가 또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 보통 주가를 보게 되면 네. 다 답이 나오네요. 흐름이 딱 찍혀내요 흐름이. 그렇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저는 뭐 국내 뭐 해외 특정 국가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 올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아 너무 더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가 지금 다 그 그 추운 데서 빙하가 녹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이 빨리 돼 있고 전력이 나름 충분하다잖아요. 물론 모자란다 네. 에어컨이 다 있는데 지금 유럽에 에어컨이 없다는 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에어컨 다 없는데 없어요. 어떻게 살 거야. 그들도 에어컨을 막 해야 되면 전력이 없어갖고 문제잖아요. 전력을 다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엄청 워낙 덥던 데는 그렇지만 안 덥다가 더워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만 하더라도 시애틀의 단독주택에 가보시면요 에어컨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제 호화주택 아니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봐 에어컨을 사는 거거든. 그럼 전력이 더 필요하잖아. 전력이 더 필요하면 전력 회사들은 막 지어야 되니까 돈이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라늄에 그거를 원료를 대거나 석탄을 대거나 뭐 그런 데들은 돈을 좀 벌겠죠. 전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제약이나 바이오리서치는 에너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쪽 여러분 관심 갖고 그런 흐름을 보시면 그중에 ETF도 아까 우라도 있었고 우라.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번 관심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이런 자료를 누가 이사님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 못해. 이해 못해.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